vocabulary 9급, 고급. 자, 21번. 자, 이거는 14가입니다. 14가의 고급. 두 번째 시간입니다. Monarch. 여기 anarchy처럼 얘도 뭐가 있어요? CH에서 크 발음 나, 그죠? Monarch, 그럼 군주. 그쵸? 군주. 왕. Ruler. 이렇게 monarchy 하면 군주제가 되겠지. 그치? Monarchy. 여기도 뭐가 있어? Archy가 있잖아. 그치? Anarchist. 그쵸? 이렇게 할 때도 Anarchist라고 해서 이거는 A가 앞에 있었고 Archy가 있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뭐가 하나야, 한 사람. 그치? 모노 알지? 그치? 모노러브 독백이잖아. 그런 느낌으로 군주제, 군주국가를 monarchy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absolute 하면 전제적인, 절대적인, 절대왕정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알고 dismiss 뭐라고? 묵살하다 원래 이런 말이지. 여기 해산하다라는 뜻도 있어. 그렇죠? 해산하다, government 행정부를 해산하다라는 말인데, 이제 보통 이제 의회에서 저기 입헌군주제에서는 뭐 의회를 해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municipal이라고 요거 알았어요. municipal. 그러면 이게 시의, 지방자치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말 civic. 그래서 municipality, 지방자치제 시의자. municipality. 괜찮겠죠? 나 이거 이형식. nominate, 이것도 체크해놔. nominate, 지명하다, 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 그 무슨 최고 여배우상이라고 할때 누구누구가 노미네이트 됐다 그랬지? 지명이 됐어. 그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그렇죠? 노미네이트. 그다음에 이제 지명하다는 뜻이 있어. 그렇지? 노미널. 노미널 기억나? 노미널. 노미널 웨이지 그럼 뭐야? 명목 임금. 그렇지? 노미널이 이름상의 이런 말이야. 기본적으로 네임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 노미네이션, 노미니. 그렇죠? 무슨 이 하니까 지명된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쵸?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여기다 밑줄에 놔. Has been nominated as 뭐뭐로 지명되다, 뭐뭐로 임명되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Parliament 하면 의회, 국회. 자, Assembly, 그쵸? 자, Convene 하면은 소집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Dissolve 하면 이게 뭐였지? 용해시키다 뭐 이런 말이 있었지. 그래서 이건 해산하다라는 의미야, 그치? 자, 그다음에 Bill이 무슨 뜻이야? The Bill. 여기가 지금은 과가 과이니만큼 이거는 뭐겠어요? 법안이 되겠죠? 법안, 뭐 집회나 청구서가 있지만, parliamentary 하면 의회의, 국회의, 그쵸? national parliament, 그쵸? 그다음 partition 또 나왔네. 뭐야? 청원. 청원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할수 있지만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청원이 되는 거죠. 자, 청원, partition, direct partition, 그러면 직접 청원. 청원 제도가 있어요. summit이 뭐야? 제출하다, 그쵸? 제출하다. 그다음에 pledge 하면 공약, 맹세를 pledge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비슷한 거 이렇게 맹세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약속하는 거 기본적으로 뭐라고? Oh yes. 그다음에 그래. 맹세하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 미안해. 계속 듣고 까먹었어. 자, vowel 하면 돼. 이거 까먹을까 봐. vowel가 맹세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vowel, 그다음에 oath 하면 이게 또 맹세 선서 이런 말이에요. pledge, 그렇죠? pledge. 뭐 이렇게 그렇지 하면 되겠어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이상한 잡음 들어가. 자, 안 들리겠지. 자, an election pledge. 그러면 선거 공약을 얘기하고, disappointed 했어. 왜? mayor다 밑줄에 나. mayor가 무슨 말이야? 시장, 그쵸? 시장 하면 mayor, 그치? mayor 하면은 거기 중국어에서, 그치? 그런 건 있지. 그다음에 어쨌든 mayor가 그의 공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말이죠. fulfill은 충족시키다, 이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politics은 정치학 알고 있고, political, 뭐야? 정치적인이고, 실용정치 practical politics, complex 무슨 뜻? 복합적인, 복잡한, complicated, 그렇죠? influencing 당연히 가로, 국제정치에 넘어가서 계속 나오죠. 비슷한 애들이 계속 나오니까 좋다, 그렇지? poll, 자, 득표 집계,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여론이 뭐야, 여론이? public opinion, 그렇죠? 그다음에 조사 그거의 결과라고 할때 poll이라고 많아요. exit poll 하면 출구조사 우리 알죠? press는 뭐야? 언론이죠. 그렇죠? 언론. 그렇지? 누르다 맞아요. 누르는 인쇄기에서 나온 거야. 그다음에 rebel. 이거 알아보세요. rebel. 우리 그리고 rebel 말고 rebellion 배웠잖아. 반란, 폭동.
이마트. 자, 그다음에 rebel army 하면은 반란군이에요. 그다음에 넘어와서 attack이죠. 그다음에 regime이라고 해서 많이 쓰는 건데 정권 통치 방식 혹은 체제도 적으세요. 체제. 그다음에 무슨 앙샹 레짐 기억나? 앙샹 레짐. 앙샹 레짐. 자, 이거 프랑스에 그렇지? 프렌치 레볼루션이 하기 전에 그렇죠? 나오기 전에 구체제. ancient regime이에요. ancient를 프랑스어로 앙샹이라 그래요. 귀엽지? 자, 앙샹 레짐을 이제 뒤엎고 한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 되겠죠. 이거 있잖아. 그치? 자, 이거를 몰락시켰다. 구체제를. 구체제가 영어로 뭐라고? 아니, 프랑스어로 앙샹 레짐이었죠. repress는 억압하다. 그치? 그래서 억압적인 정권이 되겠어요. regulate 규제하다, 단속하다.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moderate가 뭐야? 이것도 조절하다. 좀 약간 좀 온건하게 조절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뭐도 있어. moderate 하면 온건한이라는 뜻도 있죠. 그쵸? 온건 개혁파 뭐 이런 느낌. regulator flow 뭐 be in charge of는 뭐야? 뭐뭐를 책임지다 이런 말이죠. 그쵸? 형용사도 있어요. moderate 온건한 뭐그 가운데 종 중용이 뭐야? 중용. 아리스토텔레스가 moderation 중용 너무 지나치지 않게 모데라토 보통 빠르기 그치 알레그로 빨리 하는 거고 reign이 뭐라고 배웠죠? 지배하다 통치하다 reign rule dominate 그쵸? 자 이건 명사 동사 다 됩니다. inhabitant는 뭐겠어? 주민이겠죠? inhabitant, resident 뭐다 주민이에요. 그다음에 rural 하면은 아 그다음에 이거 잘 모를 텐데 subject가 내가 왕이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다 이거 이런 국민들 그치? 그런 신민들 백성들 그 subject라고 해요. 있어요 그런 게. subject가 굴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rural, urban 그다음에 suburban 기억나지? 그쵸? 그다음에 넘어가서 secretary 장관 secretary가 이게 있어 장관 그치? 무슨 비서가 있어 the secretary of state 그럼 국무장관이에요. 자 그럼 국방장관 그죠? Secretary, 장관의 비서에. 노동당 비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Statesman, 그러면은 훌륭한 정치가를 얘기하고, statesman like. like 하면 뭐뭐 다운 걸 얘기해. 그치? 기억나는 게뭐 있었지? childlike. 어린이다운. 어린이같이 순수한 이런 말이고, 2과에 나왔대. 1과인가? 어디서? 중급에서. childish는 유치한.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 자, 트레이터 어서 오세요. 트레이터 하면은 이스페셜리 오늘 케빈 선생님이 자리를 이렇게 놨어. 우리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줄까? 알아서 마련하는 시스템이네. 알겠습니다. 절대 앉지 말라 그랬는데 케빈 선생님 갔기 때문에 할수 없네. 자, 트레이터 이거 좀 알아주세요. 트레이터 하면은 반역자, 배반자. traitorous 여기다 OUS. 알았죠? traitorous, betrayer. betray가 배반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2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네이션에 대한 트레이터 되는 거죠. 티러니? 자 여기 타이런트 나오지. 그치 전제군주. 아까 전제군주 군주 뭐 있었어? 마너크. 마너크 첫 번째. 예스 마너키. 티라니컬 그 전제군주적인 약간 포악한의 느낌이 있어. 우리 여기 그거 있었지? 소크라테스에서 알라. 너 자신을. 그치? 타이런트 나왔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약간 폭정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서는 당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선한 거고 모르니까 악한 거고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수능 특강 오른쪽 페이지 아래쪽에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18번 티러니 됐고 18번은 비토. 비토가 비토권을 행사하다 거부권이에요. 계속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그 레지슬레이트 입법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부에서. 그래서 혹은 국회에서 입법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국회에서 지금 뭐 하는 사람 있나? 이거 사회. 사회 이거 선택한 사람 없나? 자, 그 얘가 그 국회에서 해. 그치? 법을 제정해 가지고 보냈어요. 행정부에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무슨 권이 있죠? 프로클레임. 공포할 권리가 공포해야 되잖아. 권리자 의무인데 그거를 안 하고 내가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어. 그치? 배웠지? 거부권 행사하는 걸 그거를 비토라고 하는 거야. 비토를 놓다. 엄마한테 내가 남자친구 데려가서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비토를 놓는 거.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비토 시작. 비토 파워. 오케이? 대통령의 거부권 이런 거 얘기하면 빌 있잖아. 아 이거네. 그래도 프레지던트는 허락되어 있어. 뭐?
비토권 행사하도록 어떠한 법률도 컨그레스에서. 근데 이제 다시 국회 가가지고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 어떻게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dministration 하면은 행정통치, 관리 경영. 그치? 그리고 경영학과, business administr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administrate, 통치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ministry 하면은 부라 그랬어요. minister는 장관, 목사라 그랬죠. department, bureau. 그치? bureau. 자, 그 다음에 국방부 됐고요. 그쵸? labor 뭐야? 노동. 알겠습니까? 자, 하면서 다 외웠죠? 자, 여기 뒤에 잠깐 볼게. 자, low, row, row, 그렇죠? 자, 이게 row가 소동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row는 뭐 하는 거고, inner row 하면 뭐야? 일렬로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란 뜻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site 하는 건 인용하다. 그 다음에 이 site는 위치 장소, 그 다음에 어디에 위치시키다. beside it, on, in 이런 말 있고, site는 시각, 뭐 insight는 요거 좀 체크해놔. 발음 똑같아. insight 하면 이건 자극하다, 선동하다 이런 말. incitement, 선동. insight는 통찰력 이런 거 알고, contempt는 경멸. 오늘 경멸하는 거 하나 나왔어요. derogatory라고요. 그 다음에 content 만족하는, gratified, satisfied, 뭐 please 다 만족하는 거. conscious는 의식하는, conscientious 이거 양심, conscience 여기 ce 하면 양심이죠. 양심 알아주세요. shadow, shade, thirsty, thrifty 여기 체크. thrifty가 뭐야? 검소한이라는 뜻이야. thrifty. 그럼 검소한, thrift 이게 명사예요. 검소. 알겠죠? 그 다음에 oblige는 강요하다. 그 다음에 obligate 하면 의무를 지우다. 뭐 비슷비슷하지만 obligation 무슨 뜻이에요? 의무. 자, 이거 있잖아. 오늘 나왔던 거 아니구나. ingenious 하면 솔직한, 순진한. ingenious. 자, ingenious 독창적인. 여기다 하나 더 모져가야 돼. indigenous. 뭐라고 적어야 돼? indigenous. 뭐라고 적어야 돼요? 토착을. indigenous. 이거 저 뒤에도 나올 거예요. 요게 헷갈려. 이거랑 ingenious랑. 맞죠? 독창적인이에요. 독창적인. 독창적인 또 뭐 있죠? original, original.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럼 다음에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